새로운 얼굴로서 지금 7차 대회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규윤 선수고요. 김홍택 선수의 두 번째 샷이 오른쪽으로 멀어집니다. 네, 김홍택 선수가 이번 샷에 턴이 있지 않은 상태로 팔이 먼저 내려오면서 클럽 헤드가 미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롱 긴 아이언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클럽 헤드가 일찍 떨어져서 쓸게 되면은 볼이 낮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보완하려고 순간적으로 이제 보상 동작을 또 합니다. 그러면 또 우측으로 또 밀리게 되고 예. 아, 계속 좀 조심해 줘야 하는데요. 김홍택 선수가 18번 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손동주 선수 16번 홀 두 번째 샷. 어, 좋아요. 네. 향해서 오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이글 손동주. 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선수들 시합을 할 때 긴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스윙을 할 때 몸이 먼저 돌고 팔이 뒤따라오는 것 보셨나요? 저렇게 아무리 긴장을 하더라도 몸이 항상 먼저 돌고 팔이 뒤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긴장을 하면 선수들이 꼭 팔이 자꾸 먼저 나가면서 이제 좋지 않은 샷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 샷 이글을 통해서 양팔을 번쩍 들었던 손동주 선수고요. 지금 두 타를 순식간에 줄이면서 13원 더파 순식간에 공동 선두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버디 6개 이글 하나 대단합니다. 아, 손동주 선수 남은 호흡을 벌써부터 기대케 만드는데요. 순범주 선수와 이제 공동 선두. 야, 긴장되겠는데요. 순범주 선수 김범주 선수 버디퍼트 침착하게 성공해냈습니다. 다시 4원 더파 단독 선두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네, 10초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성훈 결국 민덕기 이성훈 선수는 이 티샷에서 흔들렸던 과정이 아쉬움이 남았던 15번 홀이었습니다. 네, 아무리 경기를 잘 펼치고 있더라도 저런 약간 그 위험한 상황 그렇게 약간 일반적으로는 뭐 페이드 홀이에요 아니면 그 훅 홀이에요 슬라이스 홀이에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예. 그런 홀의 특성을 좀 잘 파악을 해서 보이는 게 시선의 착각을 잡고 일으키니까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이성훈 선수는 트리플 보기, 민덕기 선수는 더블 보기로 마무리 지었고요. 자, 순범윤 선수가 한타차 선두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최민욱 선수의 16번 홀 세 번째 샷. 민욱 선수도 제 16, 17, 18번 홀 글쎄요 올 시즌 첫 승에 대해서 첫 우승에 대한 그 기회는 남아있지만 여전히 그 한 방을 예전만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승이 안 나오면 참 갈증이 심할 텐데요. 이규윤 선수의 버디시도 왼쪽으로 갑니다. 자, 이게 들어갔으면은 아쉽네요. 공동 2위에 다시 올라설 수 있었던 이규윤 선수인데요. 네. 자, 마지막 18번 홀에 버디 퍼지 살짝 빗나갔고요. 파5 18번 홀 김홍택 선수의 네 번째 샷. 오, 좋아요. 좀 더 흘러와야죠.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었는데 김홍택 선수는 침착하게 위기관리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46m에서 클럽 페이스를 열어놓고 하는 샷에 거리를 딱 맞춘다는 게 이게 참 제일 어려운 샷인데 정말 훌륭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예. 벙커에서 하기원 선수의 세 번째 샷. 네. 멈춰줘야죠. 그리고 핀을 좀 넘겼던 벙커 샷인데 좀 길었습니다. 네. 하기원 선수도 스윙의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는 멈춤이 없이 잘 들어가고 있는데요. 조금씩 긴 게 발목을 잡네요. 자, 샷 이글의 짜릿함을 만들어냈던 손동주 선수. 17번 홀의 티샷은 오른쪽으로 열렸어요. 그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정타가 나지 않으면서 이제 우측으로 좀 볼이 좀 이제 간혹 샷 이글을 한 이후에 짜릿한 순간을 맞이한 이후에 이어진 홀에서 선수들이 흐름을 이어가기도 하고 정반대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예. 이제 파4 16번 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349m인데요 내리막이에요. 여기가 왜 어렵냐면 평지는 거의 없습니다. 오르막 아니면 내리막 아니면 우측 아니면 좌측 아니면 피거나 뭐 이런 상태인데
세컨샷이 굉장히 어려워요. 세컨샷이 좌측으로 벙커가 있어서 약간 드로를 구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세컨샷이 굉장히 짧게 남는 경우에 핀을 바로 공략을 해보든지 하는 방법만 남아있어요. 선두 순범일 선수의 티샷. 네. 페어웨이에 안착합니다. 네. 순범일 선수 벙커에 혹시 빠질까봐 이렇게 열심히 지켜봤는데요. 앞서 바로 이 16번 홀에서 손동주 선수의 샷 이글이 나왔었고요. 네. 공동 선두까지 그 순간 올라섰던 손동주 선수. 그 홀을 이제 순범준 선수가 소화하고 있고요. 최민욱 선수. 파퍼시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다. 너무 강했어요. 최민욱 선수가 16번 홀을 좀 큰 아쉬움을 남기게 됐습니다. 네, 요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 그린에서 조금 튀어나갈 스피드면은 다 튀어나가 버려요. 자, 18번 홀 파퍼스로 마무리지는 이규윤 선수 오늘 최종 라운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 기준 12언더파 공동 3위로 마치고 있습니다. 김홍택 선수도 18번 홀 파로 마무리 지었고요. 토탈 9언더파 현재 기준 공동 9위로 마치고 있습니다. 대상 포인트 현재 2위인데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남은 선수들의 결과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네, 좀 아쉽죠. 하기원 버디 시도. 아,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요. 왼쪽으로 좀 가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저런 게 생기는 겁니다. 이제 다운힐에 이제 볼이 굉장히 너무 많이 구르니까 힘 조정을 잘 해야지 하고 좀 약하면은 저렇게 서버려요. 예. 오늘도 하기원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함께 해줬는데 네. 마지막에 안타까움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기원 선수가 올 시즌은 한 차례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었고요. 손동주 선수. 아, 지나가면 안 돼요. 아, 내려갑니다. 멀어지고 있어요. 자, 이 앞서 샷 이글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야, 저렇게 되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타수가 탄두타가 그냥 바로 이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쉽게도 앞선 이글이 좀 큰 의미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선두 순범준 선수의 16번을 두 번째 샷. 여기서 손동주 선수가 이글을 기록했는데 손동주 선수는 보통 이 샷을 할 때 팔만 나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멈추면서 팔만 이렇게 가요. 보세요. 예. 다운스윙을 하다가 슬쩍 멈추면서 팔로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하면서 짧았어요. 물론 약간 제어력 있는 샷을 구사를 하려고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저 때도 조금 강한 펀치 샷을 구사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아쉬운 선수가 여기에 또 한 명 있군요. 네. 최민 선수가 앞서 파퍼를 놓치면서 16번을 한타를 잃게 됐습니다. 11언더파 공동 4위로 내려앉은 최민욱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지금 시즌 첫 승에 대한 그 갈증이 좀 심했던 최민욱 선수였잖아요. 네, 그렇죠. 물 한 잔 하고 다시 한번 쳐봐야 될 듯한. 자, 많이 흘러내려왔던 손동주 선수 17번 홀 파퍼. 이 거리가 상당히 느껴졌던 파퍼 시도인데 결국 이 오른쪽 25m에 육박을 했네요. 거기다가 오르막도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거의 뭐 긴 칩샷을 하는 느낌의 아주 강력한 스트로크이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저 정도면은 아주 훌륭한 플레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손동주 선수는 사실 이글 이후에 그 17번 홀 티샷부터가 좀 크게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순범준 선수도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벙커샷. 야, 정말 그 기가 막힌 샷이었습니다. 멋지게 해냈던 순범준 선수입니다. 네, 핀 앞쪽으로 그린의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좌측으로 미스를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보기로 이어지거든요. 예.
근데 훌륭한 벙커샷으로 그 짧은 데에 정확한 랜딩을 주면서 핀에 볼을 붙입니다. 최민욱 선수 17번 홀 티샷. 약간 얇은 드러성 구질인데요. 좋아요. 이쪽을 선명하게 잘 공략했던 최민욱 선수네요. 네, 바람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부는데 바람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앞서 보기에 대한 아쉬움을 빠르게 지운 멋진 샷이었고요. 네, 뭔가 될듯 하면서 안 되네요. 박유원 선수 18번을 4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토탈 11 언더파 현재 기준 공동 4위로 마치고 있습니다. 10위 안에 든다면 역시 이제 많은 대상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공동 4위로 마쳤고요. 손동주 선수 보기 팟. 오, 들어가네요. 쉽지 않았지만 침착하게 성공해냈고요. 17번 홀을 보기로 마무리 지으면서 12언더파 단독 2위에서 공동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원래는 그 자리에서 보기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두 번의 퍼팅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18번 홀에 또 승부를 걸어야 될 손동주 선수고요. 순범준 선수 파퍼스 성공. 이 파퍼스는 파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두 홀밖에 남지 않았는데 순범준 선수 이제 야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위기가 올 뻔했지만 침착하게 대응을 해냈던 순범윤 선수 14언더파를 유지했고요. 이제 2위권과는 두 타차로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홀이 같은 최민욱 그리고 민덕기 선수하고는 일단 한 3타, 4타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을 하고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수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홀아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범윤 선수의 우승 도전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2019 삼성증권 G투어 7차 대회 최종 라운드 신준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 시즌 2승에 도전하는 순범윤 선수의 우승 도전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규윤, 손동주 선수가 두 타차 공동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순범준 선수가 한 번도 리더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계속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순범준 선수는 파3 17번 홀을 소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람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불고 있고요. 그리고 핀이 약간 크라운의 중앙에 있습니다. 포지션이 거의 공략이 불가능할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핀 포지션인데 예.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순범준 선수의 티샷. 네. 최민욱 선수와는 동일한 샷인데 조금 짧네요. 네. 그린 앞쪽 올라서지 못했던 과정인데 좀 아쉬움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순범준 선수인데요. 네, 순범준 선수 같은 경우에 같은 클럽으로 거의 20m에서 30m 사이를 앞뒤로 더 치고 덜 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제어력이 좀 받쳐줄 때에는 샷이 정말 놀랍습니다. 최민욱 선수 또 그러네요. 다시 한번 아쉬워합니다. 글쎄요, 이 16번 홀은 파퍼스를 아쉽게 놓쳤고 이번 17번 홀은 네. 버디 시도였는데요. 여기서 네. 마지막 컵에 맞고 빗나갑니다. 연속으로 컵을 맞고 빗나가게 되는데요. 올 시즌 참 우승까지는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 신경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참 충분히 들어가 줄 수 있는 그런 포시였는데. 예. 손동주 선수의 18번을 세 번째 샷. 밀렸어요. 그린을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는데요. 이 마지막 희망을 위해서라도 현재 두 타차이기 때문에 버디로 마무리하기를 본인도 원했을 텐데요. 네, 이제 라운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몸에 힘이 조금 빠지면서 좀 밀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최민욱 선수 다시 한번 아쉬움 속에 17번 홀 파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11언더파. 자, 그리고 시즌 2승에 도전하고 있는 대상 포인트 1위 순범준 선수 17번 홀 두 번째 샷. 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치빈 버디. 야, 이제 확정을 하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미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제는 무언가 더러 확신에 찬 듯한. 네, 순범준 선수 우승을 향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예, 이 포효하는 장면을 한 차례 더 보여줬던 순범준 선수고요. 예, 저랑 같이 이름 끝자가 준이라서 뭐 편드는 건 아닌데 예. 오늘 참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준이라고 하지만 느낌은 사뭇 다른 준인데요. 네. 그러게요. 한쪽은 젊은 준이고 한쪽은 예. 늙은 준이고 그러네요. 격차를 벌려고 하는 멋진 샷버디였고요. 치빈 버디를 보여줬고 손동주 선수도 노려봤지만 살짝 빗나갑니다. 야, 오늘 샷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 코스 특성에 가면 안 되는 데에 가면서 이제 타수를 많이 잃었어요. 예. 아, 마지막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결과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순범준 선수는 마지막 홀 팟5 18번 홀로 향합니다. 네, 558m 상대적으로 좀 긴데요. 그 랜딩 존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라서 가야 되겠죠. 이제 뜨리온을 시도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바로 또 쳐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7번 홀에 나설 때와는 더욱더 가벼운 마음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역시 이제 아이언을 잡았죠. 이제 예. 샷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순범준 선수는 공동 2위와 세타차 선두 순범준의 티샷. 오, 밀려. 오, 섰어요. 야, 지금 근소한 차이로 멈춰섰고요. 순범준 선수는 거의 들어선 구질을 치거든요. 예. 아, 그런데 두 샷이 티샷에 한 번, 그리고 이번 티샷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이제 우측 미스가 나왔습니다. 최민욱 선수. 오, 좋아요. 18번을 파5 홀의 세 번째 샷이었고요. 네. 마지막은 버디를 잡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거리감은 훌륭한데요. 손동주 선수의 파펫. 아, 선전에 좋죠. 한 차례 샷 이글로 짜릿함을 선사해줬던 손동주 선수 12언더파 공동 2위로 마치고 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막판 실수만 없었다면은 우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손동주 선수가 올 시즌 최고 성적이 공동 18위였는데요. 네. 이번 대회 7차 대회를 통해서 최고 성적을 만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순범준 선수의 두 번째 샷. 너무 안전하게 짧은데요. 너무 안전하게 레이오프를 했네요. 예. 여유가 많이 생겼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타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3-1이 아니라 4-1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겠죠. 이정민 선수 파펫. 쉽지 않은 브렉 침착하게 성공해냈고요. 선두로 출발했던 최종 라운드인데 최종 스코어는 10언더파 공동 7위로 마치는 이정민 선수입니다. 네, 뭔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공동 7위가 올 시즌 최고 성적이었고요. 최민욱 버디 시도.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너무 많이 봤어요. 많이 봤네요. 아쉬워하는 최민욱 선수고요. 퍼팅에 대한 부분들 16, 17, 18번 홀 모두 같은 표정입니다. 이 표정으로 좀 아쉬움을 피하지 네,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코스가 대체적으로 이게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고 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민감하군요. 네. 선수를 그만큼 어렵게 하는 그린 난이도고요. 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순범 선수가 그 점을 잘 극복해 왔던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순범준 선수의 세 번째 샷. 그렇죠. 안전하게 가야지 우측으로. 네. 무리하게 공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2위권과는 세타 차의 여유. 자, 수범유 선수가 우승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최민욱 선수의 파펫.
마지막 홀 파로 마무리 지으면서 11언더파 공동 4위로 마치는 최민욱 선수입니다. 좀 앞선 대회보다 확실히 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챔피언십 대회가 더욱더 기대되는 최민욱 선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챔피언십 대회에서는 정말 피를 말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순범준 하하하 그렇죠. 짧게 쳐야죠. 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자신도 이제 우승을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이성훈 선수 버디시도 번이 하나 들어가나요? 성공해 냈습니다. 네. 자, 이성훈 선수가 앞서 티샷이 한 차례 흔들렸던 그 결과도 있었고요. 다시 마지막 홀은 버디 7언더파 공동 15위로 마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모두가 함께 올해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다들 친구 같고 예. 뭐 이게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집니다. 민덕기 선수도 버디 퍼 성공. 네. 민덕기 선수는 10언더파 공동 7위로 이번 대회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성훈 선수보다는 대상 포인트 더 많은 포인트를 챙겨가게 됐고요. 자, 이제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앞두고 있는 순범준 선수 마지막 파펫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순범준 네. 우승을 거머쥡니다. 아, 대단합니다. 순범준 선수 올해 초 시작할 때부터 순위권에 계속 들어가면서 예. 우승을 할 듯 할 듯 하면서 우승을 지금 벌써 이제 두 번이나 낚아내는 대단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 삼성증권 G투어 7차 대회 순범준 선수가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3차 대회 이어서 이제 다시 7차 대회 우승까지 예. 그 마지막 우승의 짜릿함을 만끽하는 순범준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 포인트 1위 자리도 더욱더 굳건히 지켜가는 순범준 선수인데요. 그렇죠. 3-7이군요. 3-3-7, 3-3-7. 예. 네. 또 손가락도 이제 3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3회 대회 그리고 자, 이 7차 대회까지 3차, 7차 대회 시즌 2승을 달성한 순범준 선수의 마지막 모습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5언더파 결국 2위권 선수들과는 3타차 격차를 벌리면서 우승을 차지한 순범준 선수입니다. 네, 이규윤 선수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 8언더파를 몰아치면서 첫 번째 생애 처음으로 이제 2위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예.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손동주 선수 시즌 최고 성적 공동 2위로 이번 대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손동주 선수가 3차 대회 이어서 다시 7차 대회 우승 재킷을 입기 위해 시상대에 올라섰고요. 대상 포인트 1위 자를 지키면서 또 한 번의 우승을 거머쥔 순범준 선수 그 우승 소감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항상 우승은 즐겁고 네, 얼떨떨한 우승이라서 네, 일단은 감개무량하고 기분 너무 좋고 올해는 뭔가 대상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변 지인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항상 가까이서 응원해 주고 있는 미진이 사랑한다. 마지막에 또 함께 고백이 네. 담긴 인터뷰를 남겨준 순범준 선수입니다. 네. 미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행복한 순간을 함께 만끽하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우승 세레머니 올 시즌 두 번째 세레머니를 본인이 또 주인공으로서 맞이한 순범준 선수 통산 3승 가운데 2승을 올 시즌 달성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맞는 샷이 물 패대기 샷인데요. 예. 아, 참 아플까요? 아니면 기분이 좋을까요? 저런 부분들은 상당히 또 기분 네. 좋은 추억으로 남길 네. 수밖에 없고 고통도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대상 포인트 순위 짚어드립니다. 순범준 선수가 우승과 동시에 1000포인트를 추가했고요. 4520포인트. 최민욱 선수가 2위로 올라섰는데 역시 격차를 많이 벌려둔 순범준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최민욱, 김홍기, 민덕기, 이성훈 선수까지가 이제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포인트에 들어갔는데요. 예.
상금 순위 역시 순범준 선수가 김홍택 선수를 끌어내리고 1위로 올라섰고요. 염도는 금동호, 이성훈 선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최민웅 선수 안타깝게 아직까지 조금 우승이 없어서 상금 순위에는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강현석 선수가 신인왕 포인트 경쟁에서는 1위 자리에 올라서는 이번 대회였고요. 네, 이렇게 2019 삼성증권 G투어 7차 대회 순범준 선수의 시즌 두 번째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상 포인트 1위 자리를 지켜가는 순범준 선수인데요. 그만큼 이 마지막 챔피언십으로 펼쳐지는 8차 대회 경기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흐름입니다. 그렇죠. 오늘 먼저 순범준 선수의 우승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이제 선수들이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에 이런 말 있죠. 장갑을 벗어봐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시합까지 다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챔피언십에서는 포인트가 1,500포인트나 되기 때문에 예. 상위권에 있는 6명 그리고 7명 정도의 선수들이 아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 장갑을 안 벗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펼치는 다음 대회에서의 그 놀라운 그리고 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시합을 함께 관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또 흥미진진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챔피언십으로 펼쳐지는 8차 대회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펼쳐졌던 7번째 대회는 순범준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신준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용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